놓치지 말고. 네. 여기 보셔야죠. 배대기 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오늘 취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교육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우수교육생 장창호 선생님 회사 겸 봉장인데요. 월동 먹이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총무님도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한번 벌통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열어 올려. 네. 열어 올려. 그렇지. 아니 이거는 약하네. 약한 거네. 아 그러네요. 네. 다음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봐야지. 와, 올해 초보다 손놀림이 아주 굉장히 능숙해졌습니다. 와, 먹이 많이 채웠네요. 네, 아직도. 우리 아직 그 안 깨어난 애들이 네, 좀 있어요. 번데기장이 좀 있고요. 네. 여긴 지금 조금 남아 있네. 네. 그래도 뭐 먹이는 많이 그렇죠. 먹이 제법 많이 채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먹이가 완전 다 안 채워진 거죠. 네. 아 여기도 아직 네. 오 여왕 하얗게 네. 색깔을 아주 멋지게 칠했는 누구 작품이? 제가 칠했습니다. 아우, 아 이쁘게 좀 칠했다. 도망 다녀가지고. 도망 다녀가지고 막 찍느라고. 막 찍느냐고. 네. 잘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날 녀석들 있죠. 네, 많이. 노산이야. 여기도. 이 신여왕입니다 이 씨. 아, 올해 태어난. 올해 여왕. 네. 예. 구간이면 아우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먹이는 많이 채웠고 아직도 지금 애벌레가 있네요. 더 이상 산란 가는 건 아니죠? 예예. 예. 여기도 아직 덜 태어나. 네. 덜 태어나고. 오 먹이는 제법 월동하기에는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꽉 찼는데. 우와. 와 여기는 완전히 네. 아 덜 된. 아직 덜 된. 네. 이쪽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채웠죠. 화분도 있고 한참 하고 있네요. 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먹이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직 번데기장이 있으니까 그 녀석들이 다 태어날 정도 돼서 지금 4매니까 3매 정도로 축소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사양 꿀입니다. 자꾸 나중에 월동 포장 내부 포장 대비해서 미리 좀 작업하기 편하게 보온판하고 격리판 작업을 미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요? 아니요. 네, 그것도.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주자고? 없어, 이게? 잠시만요. 근데 요거 될 겁니다. 그거 이거 대고 보온제 투면 되지. 없으면은.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네. 보온판부터 대고. 벌 사이에, 벽면 사이에 껴서 죽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고요. 꼼꼼하게 조금 뛰어나야 네. 갇혀 있는 애들이 네. 그걸로 이제 사양기로 막으면 편하시고요. 네, 정리판 좀 더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은 보험 대포나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네. 아.
푸짐한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켰어야지. 나갔다가 오늘 할 거니까 딱 들어와라. 벌 눌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순서대로네, 요거는 6장, 4장, 3장. 아, 5장. 좋다. 맞췄죠? 네. 어, 벌 양이. 네, 네. 와, 어, 이쪽 완전히 많이 왔네요. 네. 상태 좋다. 네. 아주 최상급. 이쪽도 지금 밀봉 중에 있죠? 2분의 네. 1은 됐네. 네, 네. 거의 반은 채웠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훌륭하게. 그것도 못 드는데. 있네. 이것도 엄청 잘 채웠죠? 네. 위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죠? 네. 꿀 다 완전히 채웠고, 아직 조금 번데기 태어날 거 있고. 네. 여기 더 많네. 오, 이쪽도 상당히 많이 채웠죠? 네. 아, 먹이를 잘 채워 놓으신 것 같아요. 와. 그것도 못 드는데? 네네. 좋아. 아, 여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오케이. 됐어. 아직까지 여왕은 안 보이네. 여왕 못 찾으셨어요? 예. 못 찾으려고 그래요. 잘하고 있는데. 또 한번 그래도 눈은 마주쳐 봐야 이제. 와우. 이것도 먹이 엄청 잘 채웠죠? 잘했어. 네. 와, 이거. 네. 쫄쫄매네. 화분. 못 들겠죠? 네. 네. 이거 만약에 꿀 따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와, 이거 네. 한 3킬로 넘겠는데? 3킬로요? 따! 못 뜨네? 와, 이거 여기는 아직 가득 네. 채웠죠? 네. 요왕은 안 보입니다, 역시. 와, 완전히 잘 채웠습니다. 주인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잘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오.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찐득이 안 보이네. 네. 찐득이 안 보여요? 네, 네 우리 아니 일부러 못 보는 거지 많으니까. 아 이제 이건 미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네, 엄청 무거우니까 붙어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월동 포장할 때 예. 이것도 한 몇 매 정도로 축소하면 좋을까요? 한 매만 빼면 좋겠네요. 네, 한 매만 네. 먹이 아. 꽉꽉 찼으니까 네. 이제 내년 봄에 또 혹시 필요하면 이제 더 채워놓고. 먹이장 하나 정도 빼놓으면 아주 얼떡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마지막 거 네. 사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점점 좀 이따 이럴까? 좀 이따 이럴까? 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 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 네. 이것도 먹이 제대로 잘 채웠을 것 같아요. 여기 빛이 잘 들어가지고요. 오. 빛이 잘 들어서 얘네들이 네. 좀 활동이 좀 좋더라고요. 자, 개봉 박두. 와, 여기 또. 거의 열심히 네 열심히 치우고 있어요. 반 정도 네 밀봉했고 네, 와 이쪽은 완전히 그죠? 네 완전히 잘했어. 잠깐만요. 네. 이거를 사진을 제대로 한번 쫙 찍어봐요. 자 그냥 한번 자랑 좀 해보시죠. 사진 같이 좀 들어서 네 와 놓치지 말고 네. 여기 보셔야죠. 가대기 치면 안 돼. 천진나머나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 맞아요. 아직 조금 태어날 거 있고 여기 여왕님 계시네. 여왕님 계시네. 여왕님 나. 요 녀석은
좀 잘 찍으셨네요. 예, 한 방에 찍었습니다. 한 방에, 예, 예. 네. 한 방에 딱 찍어가지고. 몸에도 찍질해서 몸에도. 여기도 뭐 거의 한 반 정도 채워놨으니까. 예. 네. 이상 없어. 오늘 상태가 이쪽은 좋은 것 같아. 아유, 가볍습니다. 아니, 아직. 네, 조금. 이제 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네. 채우고 있네. 네. 이건 조금 가벼워요? 예, 이게 네. 태어난 어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있어요? 네. 오. 중간에 지금 네. 애벌레가 들어있어. 네, 네. 산란을 이제 빨리 중지 시켜야 됩니다. 빼내버릴까 이거? 아니 아니, 그냥 놔두시고 아직 태어날 것들이 있고 하니까. 왜요? 채워가고 있으면 덜 채웠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 소비를 나중에 빼게 되면 포장할 때는 요 녀석 빼내면 좋겠죠? 네, 꿀도 좀 덜 차 있고 하니까. 네. 이것도 가볍네. 이것도 가벼워요? 확실히 좀 덜 채웠고요. 네. 아직도 덜 태어났고. 여기 좀 그러네요. 화분도 있고. 예. 여기는 먹이장인데 네. 괜찮아야 되는데. 네. 오, 먹이 제법 잘 채웠죠. 네. 묵직하게. 예. 네. 괜찮네요. 네. 좋아. 네. 그럼 이것도 나중에 벌들 다 태어나게 되면은 가운데서 하나 정도 빼고 다음에 리장으로. 네네. 네. 좋았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햇볕이 저쪽에 좀 잘 드니까 아직도 좀 산란이 이제 되고 늦게까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산란을 받으면 안 되니까. 화분을 안 주면, 아, 화분이 있었구나, 안에. 그러니까 먹이가 있어서 계속 났나 본데. 네네. 자, 쭉 전체적으로 봤는데 사실은 우리 같이 촬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봤던 통이 제일 좋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그래도 아쉬우니까 여기 한번 열어볼까, 뚜껑? 그렇게? 네, 작업 먼저 했었는데. 네. 방송용? 방송용? 리얼입니다, 리얼. 와, 네. 그죠? 끝내주죠? 꽃이 폈네. 네. 이게 뭐 지금 다시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네 완전히 지금 눈꽃이 활짝 폈죠? 네, 그리고 먹이도 완전 제일 깡깡 잘 채우고. 벌꽃이 폈어요. 네. 벌꽃. 자, 올해 양봉하면서 지금 이제 겨울 먹이까지 쭉 주고 그럼 이제 월동 포장 이제 직전 단계 있는데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어, 뭐 뿌듯하고요. 네. 내년이 기대돼요. 내년이 기대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월동 잘하게끔 노력하는 거야 뭐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네. 저도 배워가면서 하는 거고. 네. 요렇게 잘 했을 때 내년 봄에 잘 깨워서 네. 네, 과연 얼마나 많이 딸 수 있을까 네. 그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몇 매로 시작하셨죠? 올해 5통 갖고 시작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올해 여러 가지로 뭐 꿀도 날씨 때문에 좀 힘들고 또 벌 키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는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창호 교육생제 벌통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제법 먹이도 잘 채우고 벌들 상태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월동 포장할 때 더 축소를 시키고 그때 또 이제 벌 상태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월동 잘 나고 내년 기대하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월동 준비 잘 하셔서 건강한 2022년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